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혜경 씨,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련해서 8차 공판이 열렸는데 지난번에 대선을 앞두고 2021년 8월 달에 김혜경 씨가 민주당의 중진 의원 부인들을 접대했다는 겁니다. 자, 다선 의원 부인 한 명과 그리고 두삼의 또 다른 이 중진 의원 부인, 전직 의원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의 이 대선 경선 구면이기 때문에, 후보 경선 구면이기 때문에 이들 의원 부인들을 만나서 김혜경 씨가 이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리고 이 지지를 호소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음식을 사준 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했고 결제 금액은 10만 4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김혜경 씨는 자신이 먹은 거 2만 6천 원을 내가 계산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들이 나머지 부분 이 7만 8천 원을 이 세 사람이 식사를 했고 나머지 뭐 기사도 있었는데, 자, 이 비용을 법인카드로 경기도의 5곡 공무원이었던 배소연 씨가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공직선거법상에서 이 금지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자, 이게 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식사를 대접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혜경은 나는 내 거를 계산했고 그 다음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배소연 씨는 지금 자기가 결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5급 공무원이 이 법인카드 가지고 결제를 했고, 이 김혜경은 자기가 계산을 했다. 자기 먹은 거. 자, 그런데 오늘 이 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부인, 다선 의원 부인입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어. 자신은 결제를 하지 않았고 황급하게 나오는데 차를 빼달라고 해서 결제를 하려고 가는데 누군가 이미 결제를 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보니까 김혜경 씨 쪽에서 결제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받아 얻어먹어서도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선. 자, 그래서 판사가 다선 의원으로서 과거에 보니까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는 각자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는 본인이 먹은 음식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계산한 걸 놔뒀냐 이러니까 그때 차 빼달라고 급하게 호출이 왔어. 그래서 경황 없이 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당신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누군가가 계산한 것 같다. 아마 김혜경 씨 쪽에서 계산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혜경 씨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궁중에 붕떠가 있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배소연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그동안 사모님 팀으로 배속되어 있던 배소연 씨가 알아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밥을, 배우자들이 밥을 먹는데, 자, 거기에 밥값을 계산해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 행사이고, 그래서 밥값도 미리 계산하거나, 누군가가 의해서, 이렇게 오늘 밥값은 누가 내겠다, 이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설마 자기 것은 자기가 내고, 법인카드로 계산했는데, 이것까지 물을 줄이야 했는데, 결국은 배소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김혜경 씨도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배소연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고등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되고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김혜경 씨가 이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되게 되면 본인도 비슷하게 지금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김혜경의 운전기사 또는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계산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김 씨의 운전,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값을 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값을 내야 한다는 생각 없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 배우자는 결제를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도 저쪽에서, 그래서 김혜경 씨 쪽에서 식사비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냈다는 겁니다. 자,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이 김혜경과 그리고 함께 식사 모임을 했던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A씨, 이 중진이라고 합니다. 다선.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 김혜경의 차량을 운전했던 B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증인은 자로 민주당 의원 부인과 운전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식사 자리 당일 대부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혜경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당시 2021년 8월 2일입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과 자신을 수행했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김혜경이가 자신의 수행비서인 경기도 전 사무관 배모 씨에게 지시해서 당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자, 이날 지금 전직 그러니까 이날 A 씨 민주당의 중진 의원 부인입니다.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대선 경선 때 민주당 의원들을 잘 몰랐어. 그리고 알고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주려고 갔다. 자, 그렇게 진술을 했고 문재인 식사 모임도 그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진 의원 부인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식사 모임에는 전직 의장 출신인 민주당 전 원로 의원들의 배우자 두 명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장 출신은 민주당 전 원로 의원들의 배우자 두 명. 그러니까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날 검찰이 피고인이, 즉, 김혜경이 도움을 받는 자리였고, 또 김혜경 씨의 식사비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직 의원, 현직 의원, 배우자 A 씨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제가 초청한 자리고, 음식값은 제가 내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하건 할지 조율을 하거나 또는 김혜경 씨 측에서 각자 부담하자는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A 씨는 제가 결제하려고 했는데 결제가 돼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결과적으로 이미 돼 있었는데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배우자인 A 씨는 주차 문제 때문에 빨리 나가야 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제를 물어보니까 이미 결제가 돼 있었더라.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더라. 자, 그래서 이 다선 의원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선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식사 모임 때마다 현금으로 제 몫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당시 식사값 결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말을 번복했습니다. 자, 이 검찰은 평소에 음식값을 나누어 내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누가 결제했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사태 파악을 해보려고 생각하거나 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결제했으면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 부인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함부로 대접받아도 안 된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 누가 결제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잡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다시 결제를 번복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보면 이 재판이 이재명 부인과 관련해서 재판된 걸로 돼 있고 지금 본인도 밥을 먹은 걸로 돼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재명과 또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과 뭐 사전에 이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이 답을 어떻게 할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산하지 않은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김혜경 쪽에서 계산한 것 같다 하고 얼버무리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뭐 차를 빨리 빼돌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누가 결제를 돼 있으면 그 결제를 취소하고라도 내 결제는 내가 해달라. 내 거는 내가 계산할 테니까 내 계산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말하는데 그런데 그때 또 이상하게 차를 급히 빼돌려 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빨리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말을 맞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검찰은 또 사전에 결제를 협의한 바가 없고 그럼 김혜경 씨가 먼저 식당에서 나간다면 계산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정인인 이 다선 의원의 배우자는 자, 김혜경 씨가 결제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배우자인 다선 의원 배우자인 A 씨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재판부도 여기서 오늘 함께 말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A 씨는 그때는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A 씨, 이 다선 의원의 배우자인 A 씨는 김혜경과 2021년 7월 20일 날 서울 모처에서 이미 한 차례 식사를 했고
당시 자신의 식사비는 현금으로 따로 결제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아니 그전에는 각자 계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정확히 계산을 했는데 보름 정도 지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인식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는 자기 먹은 걸 자기가 계산했는데 그런데 한 보름 뒤에 그때는 본인이 계산하지 않고 김혜경 씨가 계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를 타고 급하게 나왔다 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배우자 A씨는 시간이 지나서 알았다.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미리 김혜경 씨가 오늘은 제가 모실 테니까 와서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날 다선 의원 배우자 A씨가 7월 20일 김혜경 씨와 있었던 식사 자리를 두고 점심인지 저녁인지 등에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김혜경에게 직접 해당 모임에 대해서 물었고 김혜경 씨는 룸에 앉아 있던 장면만 기억나고 결제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걸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소극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자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전에도 증인으로 나온 운전기사 B 씨는 당일 일을 기억을 전혀 못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밥값을 내야 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계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계산해 준 적도 있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 후보 또는 대선 후보로 있었던 이 김혜경 씨 이 남편이 대선 후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접대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해놔놓고 지금 와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내 것은 내가 계산했고 나머지 것은 그것은 배소연 씨 오급이 알아서 계산했다. 이런 식으로 퉁 치고 있으니까 요거야말로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자기가 아니라 배소연 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에 배소연 씨는 재판에서 과일값 같은 거 초밥 같은 것도 그것도 전부 다 내가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나중에 김혜경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혜경이 자 내가 뭐를 먹고 싶다 시킨 것 아니냐 하니까 시킨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사오면 김혜경 씨가 계산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자, 이런 진술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심판을 피해가려고 교묘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도 그렇고 김혜경도 그렇고 이제 재판에 임박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수사도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재명과 김혜경 모두가 사법 심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